바람을 쐬면서 인생 혼자 하는 거죠. 색깔이 신발 때문에 못 뛰겠다. 나 봐. 어떻게 저런 빨리 나야? 지금 결정해! 지금 결정해! 마지막으로 해야지, 정말. 아? 티샤 됐을까? 티를 살까? 오늘 뭐? 내가 1등이야, 내가 보기엔. 나는 담요를 찾고 있어요. 담요가 뭐야? 담요. 담요. 담요는 담요가 아니야, 담요. 담요가 아니야, 담요예요? 서울 말은 뭐야, 도대체? 네 거 꺼내봐. 아, 내 거 망했어요. 근데 내가 제일 이쁠 듯. 근데 뭐 이렇게 열심히 포장해왔어? 내가 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왠지. 아, 두 개 샀어? 와, 이거 근데 3,600엔. 내가 살려고 했던 거야. 완전 더워. 내가 살려고 했던 거야. 너네 사고 티셔츠 산 거야? 네. 제 거는 이거 인형이에요. 다 늘어나, 너. 아니, 이거는 좋아. 나한테 안 돼. 안 돼. 어? 네. 아니야. 안 돼. 야, 꼬리까지 합쳐야지. 아니, 솔직히 비슷해. 아니, 언니. 아니, 얘는 선이잖아. 이거 이 부피는 빼야 돼요. 부피를 빼라고요? 이거 솔직히 이것도 사. 나 봐. 이거 얘 합하면. 이거 여기 있잖아, 여기. 내신샷. 이게 시샷이, 그거는 짝퉁이에요. 밖에 나가서 물어봐봐. 이게 그래, 누가 시샷이라 그래, 이거를. 어, 물어봐서 시샷이라고 하면. 물어봐서? 어. 사치오사. 사치오사. 스미마세. 코레가 나니 데스까? 시샤 데스. 시샤 데스까? 네. 응? 시샤. 머리 크기부터 압도적이라고. 언니 탈락이에요. 정각이 왔어? 저희가 정각이에요. 정각이 왔어요, 저희는. 언니 잠깐만 왔어, 밑에. 아리가또. 10분 전이에요? 죄송해요. 배신감 느끼시겠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솔직히 시샤 제 게 제일 클 것 같죠? 제가 1등일 것 같죠? 아, 시간이 없어요? 아, 올지하겠네. 갑자기 갑시다. 언니는 일단 제외해. 언니는 이미 늦었으니까. 네, 제가 1등입니다. 내가 1등이야. 시샤는 이거죠. 이거는 짝퉁이고. 아니, 이것도 시샤예요. 못 들었어. 일본 전통 발음으로 시샤 데스네. 아, 근데 언니는 탈락 데스네. 하이 하이. 지각 데스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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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도진이가 지각을 했어요. 그렇게 집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너무 인형이 커서. 인형이 커서. 네, 선택해주세요. 유라씨, 유라씨. 가장 큰 시샤. 감독님 유라랑 다니셨어요? 아, 1등 가지세요. 뭔데? 공개! 뭔데? 공개! 왜, 왜, 봐봐. 1등을 축하합니다. 1등 선물로 가장 큰 시사 기념품 웰드입니다. 유라찡! 저도 집에 갖고 와야 해. 먹어? 잘 먹겠습니다. 따다키마. 예. 시험이 더 좋나? 시대스네. 우리끼리 놀러 가야지 하는 게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나름 낭만도 있고. 평소에 그 스트레스 받던 것에 대해서 싹 다 벗어나서 진짜 애들처럼 놀았던 것 같아요. 올해를 딱 돌아봤을 때 생각나는 게 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재밌게 보내고 가고 싶어요. 리리리리리. 여긴가? 아, 그게다. 방이 두 개밖에 없나 봐요. 같이. 대박. 대박. 와, 좋은데? 우와. 우와, 되게 넓네? 되게 넓네?
여길 나 혼자 쓰다니. 룰루! 그러면 샤시. 그러면 샤시. 너 여기서 자. 우와!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우와, 완전 좋아. 찌그러졌어.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아, 약도 먹어야 하고 내일 셀카방 챙겨가야 하고 피부가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팩 꼭 해야 돼. 돼지코, 헤어 에센스. 아, 먹을 것 너무 많다. 창피한데? 자기 전에 꼭 우유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 꼭 먹어야 하고 요거트는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우유 마시고 씻고 자야지. 와. 저 자쿠지 있다. 자쿠지. 이거는 한번 해놓고 자고 가볼까? 뭐가 뜨거운 물이지? 뭔가 분위기 있어. 나중에 신혼여행으로 이런 데 오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걸스데이 라입니다. 오늘 모든 스케줄 일정이 끝이 나서 제가 화장을 지우려고 합니다. 사실 뭐 딱히 별로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남들이랑 똑같죠 뭐. 나는 저는 먼저 눈 화장 깨끗이 지우고 가야 돼요. 얘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다크가 생겨요. 지금 저 시간 나가는 여자처럼 변하고 있어요. 엄청 번졌죠? 정말 리얼한 민낯이에요. 다음엔 클렌징 오일로 일단은 화장을 깨끗이 녹여줍니다. 어때요? 저 물광 피부 한 것 같죠? 이런 서비스. 그리고 화장을 이제 제일 중요한 단계는 포크레트로 헹구는 것이죠. 저 얼굴 진짜 하얗죠? 언니 앞이 안 보여. 눈을 뜰 수가 없어. 억울한 증이 있어. 눈뜨면 따라와 좋겠어.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가 저는 여기 이런 데 거품이 남아있잖아요.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막 떨어지고 날 수가 있어요. 이런 데를 확실하게 거품을 잘 닦아주셔야 돼요. 너무 가까이 보여줬나? 그리고 저는 얼굴만 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마무리로 찍고 오겠습니다. 안녕. 알아보셨겠지만 걸스데이 혜린입니다. 같이 씻고 나왔는데요. 수분이 하나도 없어서 스킨을 발라줍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닦는 듯이 발라주세요. 로션을 발라줍니다. 아, 살 것 같다. 이번엔 비타민이 함유된 아이크림인데요. 비타민이 아까운 네 번째 손가락으로 두드려주세요. 비타민 퐁퐁퐁, 비타민 퐁퐁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달팽이 크림인데요. 엄청 듬뿍 발라요. 아랫사 위로. 끝! 누군지 못 알아보겠어요, 아직도? 내 사랑. 흔들리지 마요, 언니. 짜자잔. 졸렸다. 네, 저는 지금 막 씻고 나서 얼굴이 정말 말라붙는 것 같네요. 많이 탔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분 에센스를 더 듬뿍 바르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밖으로 날아가는 애들도 아까워. 아, 원래 여자분들 막 이렇게 바르잖아요. 근데 전 별로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막 이렇게 안 쌓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수분 크림을 시원하다. 여름엔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쓰는 거 되게 좋아요. 수분을 그리고 미백 기능을 그리고 진정을 위하여 잘 흡수해서 화해져라. 진정되라. 본의 아니게 오키나와에서 생얼을 보여드리네요. 창피하다. 네, 맞습니다. 저는 걸스데이 미나입니다. 저의 생얼. 모르겠다. 아,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막 뭐가 났어요. 여기는 습도도 높고 덥다 보니까 트러블이 많이 나더라고요. 카메라 앞에서 붙여보긴 처음이네요. 난 궤도 미녀. 어? 혜리가 됐어! 완벽하다. 완벽한 이혜리가 되었다. 나는 이혜리다. 내가 귀신 거지 이제? 내 이러고 멤버들 방에 살아가 볼까? 이제 좀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아. 오, 웃겨! 나 뭔가 약간 캐도만 같지 않아요? 캐도만 어떻게 해야 되나? 캐도만이 정체를 드러냈다. 이렇게 미나의 자기 전 팩 붙이기 끝! 플레이 누르면 되나요? 안 누르면 안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뛰어. 밥 주세요, 밥. 저는 좀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해서 하고 즐기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심리 상태가 놀아야만 하는 그런 심리 상태라서 위로 20m 뜬다고요? 와, 진짜 재밌겠다. 제트스키 타고 스쿠버 다이빙 하고 막 뛰어놀아야 돼요, 저는. 물놀이 미션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간단한 미션 하나 드릴게요. 두 팀으로 카트 타고 바로 해변으로 달려가세요. 해변 도착 후 가장 먼저 바닷물에 있는 깃발을 잡은 멤버에게는 아주 특별한 축복이 주어지면 렛츠고. 잠깐. 아, 개인전이에요? 둘. 편을 보자. 미드공. 아이씨. 편을 보자. 미드공. 편을 보자. 빨리 뭐야? 우리 거예요? 아니, 이게 무서웠어. 헐. 괜찮은 거 맞아? 잠깐만. 야, 저거! 헐, 대박이다, 저거. 얘 겁도 없다. 야, 이거 차도 아닌데 그럴 땐 안 달려야지. 아니, 내가 달리는 게 아니고 안 멈췄어요. 안 달려. 끝이야 이게. 어? 하지마. 너 어디 가라. 진짜예요. 이건 뭐지? 얘는 왜 이러고 있지? 방금 여기서 쓰러졌구나. 아, 속도 너무 빨라서 무서워요. 무섭지? 네. 그래, 꼭 잡아. 네. 아니, 근데 되게 신나게 달릴 줄 알았다? 더 앞으로 해, 이렇게. 체중을 앞으로 치러. 체중을 앞으로. 아니, 내가 한번 달려가 볼까, 저기? 언니! 그냥 달려가는 게 빠르대. 얘네들 뛰어. 내려볼게. 안 돼, 안 돼. 보자. 이 빨리 좀 봐봐. 나 빨리 가고 싶어. 빨리 떠나자.
야, 나 뛸게. 어, 뛰어. 하이브. 내가 그렇게 뛰어. 이미 늦었어. 왜요? 늦었다니. 이미 늦었다니. 피켓 왜요? 어디 있어? 괜찮아요, 언니. 별로 큰 혜택이 아닌 것 같아요. 큰 혜택일 것 같아. 야, 언니들 걸려주자, 언니들. 언니, 아, 끊지 마. 언니들 어디 있어, 언니들? 아, 왔다. 어디 있어? 깃발이 어디 있죠? We are the champion. 라라. 힘에 넣어드릴게. 아, 좀 언니 이렇게 색다르게 먹어요? 야, 너 왜 그래? 대박이야. 언니, 뛰어요. 언니 뛰어요. 가자. 에? 가자. 아니야, 양보할게 언니. 와, 여기 진짜 바다구나. 방금 표정이 되게 티났어. 앉아볼 척 하는데 나 할 거야. 이렇게 티가 났어. 웃긴 거야, 지금. 돼지랑 팀하니까 진짜 뛰지도 않고, 돼지 아, 진짜. 이미 늦었어, 뛰어도. 아, 진짜. 혜리랑 미나 팀이 승리! 스노클링에는 피어스와 스노클링이 있어요. 네. 둘 중에 하고 싶은 걸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아, 뭐야? 했죠. 아, 나는 그럼 스킨스쿠버 할 거야. 나도. 스킨스쿠버는 뭔데? 아예 잠수 같은 거 하는 거? 그건 스쿠버 다이빙 아니에요? 스킨스쿠버야. 아, 네, 똑같은. 아, 그래? 두 분 스쿠버 다이빙 하시겠어요? 예, 예. 네. 네. 저희 스노클링 할게요. 우리가 스킨스쿠버! 좋은데. 남는 거, 남는 거야. 남는 거. 스노클링. 너 니모 봐요, 니모. 니모가 뭔지 알아요? 빵! 예리는 스쿠버 다이빙을 잘 못해요, 무서워해서. 맞아. 넌 밑에 내려가서. 전 괜찮아요. 예리는. 로빈슨 크루소가 된 것 같다. 김기사, 운전해. 김기사는 겁을 먹었다. 김기사는 하염없이 물만 본다. 아니, 진짜 보이겠는데? 김기사는 기대 중이다. 어때요? 기분이? 아, 재밌을 줄 알았는데 좀 무섭다. 저는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그때 잘 못했거든요. 도전하는 기분으로 하는 건데 오, 막상 오니까 좀 무서워요. 제가 물을 좀 무서워하거든요.
준국이한테 인기 만점이다. 나한테 나보다 안 어울린다. 깃발 잡을 걸. 깃발을 잡았어야 했어. 나도 만점 보고 싶어. 나 이거보다 준국아 나이비 할래. 다시 한번 하려고 도전을 한 건데 되게 제 자신한테 뿌듯한 기분? 바다의 세계에 놀러 온 기분? 저 니모 엄마, 아빠, 삼촌, 새끼까지 다 봤거든요. 물고기들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보시지 않은 분들은 상상도 못해요. 카메라로 담는 걸로는 알 수 없어요. 같이 들어가시지. 진짜 짱, 진짜 짱. 김병만 오빠가 펌치 깊은 데까지 이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하면서 오빠한테 연락을 해볼까? 62요. 62요. 혹시 뭐야? 꾸준히. 몇 꾸준히. 뭐야? 네,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나 왜 어제부터 이렇게 바닥이 편하냐? 나 왜 어제부터 이렇게 바닥이 편하냐? 이거 스케일이 있는 것보다 더 힘든데? 뭔지 알지? 스케일이 있어. 아니, 진짜 이상해 보여, 몸 봐봐. 난 저래요? 네가 훨씬 더 이상해. 네가 훨씬 더 이상해. 오케이. 오케이.